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이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서 속도를 내는가 했더니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토지주들과의 갈등 때문인데요.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측이 토지 보상 계획을 밝혔지만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는 시내폴리스 사업 취소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조승현 전 경기도 의원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토지 보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사 측이 지난 21일부터 토지 보상에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결국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보상가에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시세가 이제 자체가 달라졌는데도 이제 지난 2017년 감정 당시 보상 금액이 사업 착수 시기인 2008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알아보니까 주변 시세 금액은 한 180에서 200만 원 정도 선인데 보상 금액은 한 110에서 220만 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민 또 내에서도 통합대책위와 비상대책위 또 의견도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자, 통합대책위에 따르면은 이제 과거 보상 협의회까지 해서 총 440여 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제 2015년 돈을 안 받고 명의를 넘긴 분이 한 25명 정도 되고요. 네. 2018년 전 시행사 이렇게 계약금을 받으면 한 60여 명 정도 되고 또 새로 바뀐 시행사가 한 60에서 70명 정도 보상 협의를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총한 15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40명 중에 또 25% 구유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합하면 시행사 연명자 63%를 이해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이제 50%를 넘어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세가 이제 180에서 200만 원 정도 그 주변이요. 사업지 빼고 그 주변에서. 네. 근데 보상가가 110에서 12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괴리감에서 이제 주민들이 현실적인 이제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보상가인데요. 이를 두고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죠. 예.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또 산업단지 개발을 할때 가장 이제 그 논쟁과 갈등의 중심이 토지 보상가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시내폴리스도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한 기준에 대한 갈등들이 있고 그 속에서 토지주들이 두 분야의 대책위원회를 구성돼서 이 속에서 또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대책위원회 분들이 이제 그 주민 추천 감정 평가사를 추천하는 총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토지주 430명 중에 68명만 참여하셔서 이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네. 또한 230명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분들은 지금 주식회사 한강 시내폴리스하고 전면 토지 보상 협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해법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들에 대한 그 종합적인 서로의 협의체를 좀 다시 진솔되게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대책위가 있고 또 주민비상대책위가 있는데요. 애초에 어떻게 두 단체가 다르게 구성된 건지 궁금합니다. 통합대책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나 두 단체 다 공이 토지 소유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통합대책위원회는 이제 이 소량의 그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이 면적 비율이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있고 이 속에서 이제 통합대책위원회는 조속한 보상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산업단지가 이렇게 한 행위 제한이 묶인 지가 10년 됐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에 박탈했기 때문에 네. 이 산업단지를 해제해달라 혹은 현실가 보상을 통해서 좀 조속하게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견해가 좀 이렇게 상반되게 상충되고 있습니다. 네, 보상을 뭐 받거나 보상을 할때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요. 보상 협의회를 두는 등의 뭐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두 단체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 토지 보상 절차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열람 공고부터 시작해서 그 행정 소송까지 6개 단계를 거쳐요. 근데 네. 대개 이제 협의 보상 단계에서는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이 토지에 대한
정말 우리가 얼마 받을 건지에 대한 이 가격이 얼마인가를 그 산정을 하는데 이 산정 기준 아까 정진욱 기자 말씀하셨지만 과거 그 2009년에 산정된 가격을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 똑같은 가격으로 한다라면 네. 그 토지주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협의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또 경기도에 수용재결을 올렸는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 국유지를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그 국유지에 대한 토지계약서 또는 사용 동의서를 받지 않고 수용재결을 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서류 자체부터 굉장한 그 하자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네. 부분들이 같이 지금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말씀하신 대로 보상협의회를 꾸려서 감정평가사를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합대책위원회하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약간 갈리는 점이 있어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통합대책위원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내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BDA 쪽에서는 전체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다 참석을 해서 네. 그 투표를 해서 그 2배수를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통합대책위에 따르면 전체 인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440명 중에 220명을 받아야 하는 현재 207명 정도 동의를 받은 상태고요. 근데 13명 정도 모자라는데 오늘 한 명이 전화해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한 분이 또 동의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통합대책위 쪽에 얘기하는 건 비대위 쪽에는 대리에 서명한 것이 좀 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네들은 100% 신분증 동무에서 서명한 것이 많다. 이렇게 주장해서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보상협의회 안에는 통합대책위 분들도 있고 비상대책위 분들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민 비대위 측은 통합대책위원회의 자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주민 비대위 측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 자격으로 보상 협의회를 갈 수는 있어요. 토지주들은. 근데 대표 자격을 가려면 이 동의서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합 대책위원회 위원들한테 과연 그 당시에 어느 분들이 이 대표 자격을 줬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임장 없이 김포시가 몇몇 김포시의 행정에 따라주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서 몇몇이서 회의를 한 겁니다. 400명 토지주 땅을 한 10여 명이 한 거예요. 대화를 이뤄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와야 서로 말이 없고 시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사업하겠다는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괴리가 그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번을 제대로 하려면은 엄명한 그 보상 협의를 구성해서 거기서 법이 이루어진 것 가지고 해야 이 모든 사업이 아주 잘 갈 수 있지. 현재 밀실 몇 사람이 뒤에서 그 자격도 없는 사람들 해가지고는 절대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희들은 단언하고 확신하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 비대위 측의 인터뷰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보상협의회에 참여한 통합대책위원회가 모든 토지주들을 수용할 수는 없다. 그들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통합대책위의 자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책위, 통합대책위하고 비상대책위 두 단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통합대책위원회에서 지난달 20일 날 그 감정평가사 추천을 위한 총회를 했는데 그때 68명만 참여했기 때문에 네. 대표성으로서의 어떤 의문을 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5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대표성의 부여를 안 될 것뿐이지 이 대책위가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또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표성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는 행사는 대단히 위험스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대위 측이 24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사업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제동을 걸었는데요. 토지 수용 협의율을 두고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을 한 내용인데요. 사업 시행자가 이제 지난해 2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린 서류에 위조 정황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유지 중 11%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죠. 캠코 쪽에 확인한 결과 계약서를 체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사용 동의서라는 서류는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국유지가 이제 전체 면적이 26%인데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전체 국유지 면적의 23.3%를 확보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비대위는 특히 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답변서 중 사유지 확보가 37.1%라고 돼 있는데 토지 소유주 중 20여 명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시행자의 보상금 지급 불이행을 근거로 협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증명을 통해 시행자가 통보했고 네. 또 대상 토지주의 서류를 사용한다면 불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행자가 보낸 협의 경의서라는 서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허위 기재돼 이 서류를 사용하면 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이므로 사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100여 명의 토지주가 내 내용 증명에서 밝힌 바 있고 그리고 만약 이러한 서류 등이 수용 재결 서류에 포함됐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 측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 제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정준욱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토지 수용 협의율이 그 수용 재결 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네.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한테 수용 재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토지주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청을 하는데 그 속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의 26%가 국유지예요. 그 11%가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유지의 23.3%를 우리는 동의했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수용 재개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로 또 우리는 토지계약서라든지 혹은 동의서를 해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과연 이 수용재개를 올린 이 서류 자체가 행사된 서류가 과연 적법하냐 혹시 위조되지는 않았을 거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위조됐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위조됐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 의심이다 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비대위가 김포시의 직권남용 의혹까지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법적으로는 개발사업 승인 고시 이후에 상업지구 내 토지 확보율을 3년 이내에 30%, 또 5년 이내에 50%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8년 동안 30%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 비대위 측은 이 사업이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김포시의 직권남용이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직권 남용 여부는 뭐 조금 더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일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행위 제한이 묶이고 산업단지가 승인 고시된 이후에 3년 이내에 30%, 5년 이내에 50%의 토지를 이제 매수하게 돼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건 부여를 통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거죠. 네. 이것은 해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끌어온 것은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저도 기초위원 처음 시작할 때 이 산업단, 이 시네폴리스를 가지고 5분 발언을 처음 했던 거였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산업 영상이 산업화 단계가 오지 않았는데 이 땅값이라든지 건물을 신축하면 5,600만 원 먹힐 텐데 어느 영상 단지가 올 수 있겠느냐. 오히려 R&D 쪽으로 해서 오히려 그 마곡보다 더 많은 더 빠른 시간에 제가 그 문제 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오히려 R&D 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했는데 네. 그때 주민들도 그 방안을 굉장히 귀담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시행자들이 이걸 해낼 수 없는 역량이 없는 시행자들이 이 사업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 이게 이제 주민들이나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네. 평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역량이 없는 사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런 지금까지 이제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비대위 측은 이런 의혹을 근거로 이제 차라리 산업단지 해지를 해라 이런 해지 요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원래 이제 10년이면 이제 자연 그 일몰 사업이 돼요. 그러나 이제 조건부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평택의 브레인시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해가지고 2년간 승인을 받았는데 아마 경기도에서는 2년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50%의 토지 매매 계약서를 매수 계약서를 조건부로 이렇게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 이 대표성을 이제 부여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각 개별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그걸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토지
매수가 계약 체결되지 않으면 아마 2년 연장은 경기도에서 불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다시 뭐 사업이 지연될 상황에 놓였는데 무엇보다 비대위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비대위의 요구 사항이 뭔가요? 일단 비대위 요구 사항은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경기도에 어쨌든 요청서를 올해 4월에도 제가 두 번 정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취재해본 결과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경기도에 산업단지 해제 요청서를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년 단위 기간 연장이라서도 기간 연장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협상에 나설 의지는 있는 건가요? 일단 협상 자체가 저도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통합이나 이 비상대책이나 같은 이제 토지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을 이제 원하는 걸로 일단 현실적인 가격에 협상을 네.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대위 쪽에서는 아예 사업을 현재는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방송하기 전까지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산업 단지, 그러니까 산업 자체를 취소하기 원하는 네. 쪽으로 돌아섰어요. 보상 가격 협의는 아예 포기를 하신 건가요? 아, 그쪽 부분도 좀 여지를 둬야 되겠지만 어쨌든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상 문제 둘러싼 논란 늘 있어 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시네폴스 사업의 보상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일단 그 시와 사업 시행자들이 이 주민들 간의 그런 이 불신의 벽을 좀 허무는 데 노력을 해야겠다. 그 불신의 벽은 결론은 현실적인 보상가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제 바람은 지금 통합대책위와 비상대책위가 두 단체가 존재하는데 이걸 통합을 해서 협상 창구를 좀 단일하면 어떨까. 그러면 오히려 협상력도 오히려 강화될 수 있고 입지도 좀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사업 시행자는 또 이 두 단체를 적절히 이관계를 책량을 써서 분열하는 것보다 오히려 신뢰 속에서 두 단체가 통합하면 오히려 일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정진욱 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순항을 하려면 이 사업이 순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쨌든 주민들이 10년 동안 이 문제를 끌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기 원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몇 토지분들은 그러니까 개별적인 토지분들과 통화해본 결과 빨리 해결되기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신 현실적인 보상가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당일화된 창구와 그리고 시행사와 이제 관이 같이 합쳐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조승현 전 의원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이 사업을 또 관심 갖게 지켜봤고 대안과 또 문제제기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시네폴리스 사업은 그야말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원칙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사업 시행자들은 정말 이 원래는 이게 주택 개발인지 산업단지인지 혼합이 될 정도로 네.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심의위원들이 제가 도의원 시절에 문제제기를 세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택 비율을 좀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익만 급급하지 말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좀 창출하는 쪽으로 시각을 좀 달렸으면 좋겠다라는 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한강 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함께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